강다의 주거지로는 평양외성을 팔도의 서첫자로 꼽는다. 평양은 앞뒤로 백리나 되는 들판이 펼쳐져 환하게 트이고 밝고 시원한 까닭에 기상이 활달하고 넓다. 예전에는 사진처럼 보통강 앞에 나루가 있어서 보통문과 보통강의 경치가 평양 팔경 중 하나인 보통송객이라 할 만큼 절경이었습니다. 임진왜란시 쏟아지는 불화살에도 불타지 않아 신문이라고 불렸으며 한국전쟁시에도 평양이 폭격으로 전소되었을 때 은행 건물과 함께 유일하게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영명산은 청일전쟁으로 피해가 컸기에 1922년 중건하였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사진과 비교하면 영명사의 건축 변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건 후 한국전쟁으로 다시 전소되었고 1960년대 국빈숙소인 흥부초대소가 들어서 있습니다. 난경대에서 바라본 대동강 너머는 현재 동평양 자리로 화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연결된 다리는 모란봉과 능라도 사이에 건설된 다리로 능라도 수원지에서 정제된 물을 평양 시내에 공급하기 위해 대형 수도관을 부설한 다리였습니다. 수도다리 혹은 수도교라고 하였으며 경라교라고도 불렸습니다. 평양의 거리 너머로 대동문이 보입니다. 대동문은 조선 전기 건축 양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평양의 전통적인 도시 구조는 1897년 평양항구가 개방되면서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종은 기자일에 평양에 장구한 역사를 강조하며 풍경궁을 건립하였습니다. 풍경궁은 행궁으로는 사용되지 못하다가 1904년 11월부터 자애의원으로 활용되었고 해방 이후 평양의학대학이 들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방 후 평양 공설운동장으로 개칭된 이 운동장은 주로 야구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969년 증축 후 모란봉 경기장으로 1982년 다시 증개 축한 후 김일성 경기장으로 불립니다. 대동강인도 철교는 러일전쟁과 경의선 건설 중 준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쪽의 대동강역과 북쪽의 평양역을 연결하는 임시 목교였으나 1909년 철교로 바뀌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다리가 대동강인도 철교의 모습으로 청유벽 부근에서 평양시가 방향으로 내려다본 전망을 담은 사진입니다. 건물이 빼곡히 들어선 서평양의 대동강가에는 2층 물류의 대동문이 보이고 철교 너머로 강 건너의 동평양까지 확장된 1930년대의 평양이 보입니다. 고려 때 산림집이 즐비하여 오정문에서 후서강까지 비오는 날에도 비를 맞지 않고 취녀밑을 따라 시내로 들어왔다. 개성 자남산에서 내려다본 개성시 북안동입니다. 민속 보존거리 전경과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송악산, 왕건릉이 있는 만수산, 국민왕릉이 있는 북명산 등으로 줄기가 이어집니다. 왼쪽 가장 높은 건물이 개성학생소년궁전, 가장 오른쪽이 송악산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민속보존구역의 한옥들이 보입니다. 오른쪽 끝이 진해산, 그 아래가 용수산, 그 남동쪽 높이 솟아 있는 산이 진봉산이고 그 너머에 개성공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른쪽 녹색 건물이 통일관, 사거리 오른쪽에 개성 남대문이 있고 정면에 보이는 산이 용수산입니다. 앞쪽 도로가 개성평양 고속도로이고 왼쪽에 관덕정이 있는 자남산이 보입니다. 2000년대 이후 정재정 명예교수와 이부영 명예교수가 담은 평양의 촬영 사진과 VHS 테이프 기념품들을 기증 제공받아 전시합니다. 또한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북한 유적 사진을 일부 공개합니다. 애국 열사령에는 나라의 광복, 사회주의 건설 등
북한 체제에 기여한 열사들과 국가 군대의 간부, 과학, 교육보관, 문학예술 출판보도 부문 등 여러 분야의 공로를 인정받은 인사들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승무원 83명을 태우고 동해를 정찰하다가 북한군에 나포되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비밀 협상을 벌인 끝에 승무원 82명과 시신 한 구를 돌려보내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영해 침범을 시인하는 각서와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한때 대동강변에 대미전승 기념물로 전시되었던 푸에블로호는 현재 보통 강변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전쟁 전보다 몇 배나 넓고 시원한 대통로들이 쭉 뻗었다. 역사 앞에 단층 집들 위로는 커다란 건물들이 산악같이 우뚝우뚝 일어서고 윤환성 거리 양쪽에는 소층 아파트들이 빽빽이 들어앉았다. 거리는 부야성, 광장 앞의 야시장에도 길가에 울망졸망한 가게방과 시계방, 도장방, 자전거 수리방, 국수집들의 간판 위에도 층층 높은 건물의 창들에도 전등, 또 전등불이다. 북한은 해방 이후 신사철거를 시작으로 평양 모란봉 지역을 우선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국전쟁으로 평양시가지가 완파되면서 1600년간 이어진 역사도시 평양이 50년 만에 사회주의 도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1960년대 북한은 민족 형식의 사회주의 내용을 부여한다는 미명 아래 소련 사회주의 건축의 영향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평양대극장, 음류관, 개성학생소년궁전을 시작으로 인민문화궁전, 국제친선전람관, 인민대학습당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1970년대에서부터 1980년대까지 이 시기 북한은 소련에서 이념적으로 독립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기였습니다. 5층 살림집과 기념비적 건축, 대형건축물 및 대규모 요원지 건설로 대성산성까지 도시가 확대되었습니다. 1980년대 평양은 도시 확장과 함께 국제도시화, 문화도시화, 혁명도시화를 목표로 계속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남한의 88 서울 올림픽 성공에 대한 북한의 경쟁 심리를 1989년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위해 건설된 광복거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969에서 1985년에 완공된 천리마거리도 주변 건물은 모두 1970년대 지어진 것입니다. 모든 도시계획의 기본은 하와산의 전원도시론을 내세웠습니다. 대규모 건설공사로 양각도, 고려호텔, 유경호텔 등을 착공하지만 유경호텔은 아직도 완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가 되어서 대동강을 평양도시의 축으로 설정하고 김일성 광장을 중심으로 인민대학습당, 주체사상탑을 차례로 건설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평양의 상징적 공간이자 대동강 양안을 연결하는 평양의 중심축이 완성되었습니다. 2008년 보통강 일대에 880세대의 살림집이 완공되었습니다. 착공부터 완공까지 채 1년이 걸리지 않았으며 새로 지어진 단지는 모두 자동온도 조절 장치와 이중유리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2011년 김정은 취임 이후 평양은 1960년대 천리마 운동으로 대표되는 평양 속도를 다시 강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3년 마식령 속도, 2014년 주선 속도, 2015년 평양 속도를 내걸었으며 2016년 말리마 속도를 내세우며 과학기술의 전당을 완공하였습니다.